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이금 미시간 이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어,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스페너는 어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하면서 어 로마서가 반지의 앞부분이라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 알그 자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서 8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어,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장, 이런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또 보장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세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 자그마치 2 0 번이나 이성령을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이 어떤 이 성화와 죄와의 관계라면, 7장은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 이 8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성화된 삶과 함께 이 성령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3위입니다. 이세 위격이 일체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세전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바로 이 구속 사역의 성취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말은 거꾸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한때 이 미국에서 이 신학생, 신학생들에게 어, 하는 가장 어, 큰 욕, 가장 못된 욕이 뭐였으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예, 얼마든지 목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가 지지나 좀 말씀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의식주 활동을 하고. 예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적 지위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완벽히 보장된 이스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자체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불투명한 미래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어떤 미래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 불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물질로 나름대로 성공으로 내 개인주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둔 보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 금강 이야기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따라서 어, 금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흙산이 될 수도 있고 돌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의 가치를 아느냐는 설사 금강 전체가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흙돌을 다 파헤쳐서 거기서 그 귀한 금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신 그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틀을 깨어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변화된 신분으로 새틀 인생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 보장된 이 인생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 우리는 이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이 쓴뿌리, 체질들, 각인, 뿌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아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얼마든지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육신은 어찌 보면 사단에게 그 틈새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이 성향으로 인해서 자꾸 창세기 3장의 예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면서 건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별칭을 뭐라 그러냐,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탄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안타깝게 여기나 차원이 아니라 원어적인 차이가 좁다라는 겁니다. 좁다. 바로 하나님 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가깝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등 어려움들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그내 일처럼 가깝게 공감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어,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늘 우리 마음의 두 마음이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깨어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속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라는 인간의 그런 이중성,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일리되지 말씀 전체에 나와있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돕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 한 예로 종교개혁의 마틴 루턴은 카톨릭의 막대한 권력 앞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어, 떨렸을, 떨렸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시대적인 미션을 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1단계가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 앞에 인정하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그 성령께서 오늘도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는 새 날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생길을 걸어가지만, 성령 하나께서 님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알 수도 없고, 불신자가 누릴 수도 없는, 바로 양자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사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갈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이 기도의 비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릇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또 대신 강구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52조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갈때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52조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100%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또 하나의 임마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이었고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각각 심령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놓쳤을 때 올바른 방향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언약기도를 할수 있고 올바른 기도 속에 있고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들이 정시로, 무시로 강단 말씀 붙잡고 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이 시대가 이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사 의 역사는 크게 보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면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당연히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스도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듯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천 말씀 운동을 피고 또이 지교의 운동을 하고 이부분들은 온전히 우리가 성령에 붙잡힘바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부흥의 증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과 또 6월달 전체 우리 이 사천 말씀 운동 현황을 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다시 정리하고 분석을 하면서 어, 6월달까지 우리 사천 말씀 운동이 2340개 예, 1월달에 비해서 이제 5, 6개월이 지나면서 500개가 넘는 현장들이 또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지금 올해 이제 3 0 0 0 개의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만 사단은 운우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고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대적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이 우리가 하반절로 넘어갈수록 바로 성령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억지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하셨던 그 사역처럼 우리는 돕는 자로 정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치유하는 바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현장 속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호들이또죽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배경이 성령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제 벌써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반기를 다시 점검하시고 또 하반기의 새로운 시작과 또 하나님의 하반기에 진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이니 성령 하나님 조차도 그냥 강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구원 복음 전파 여러분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노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3일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강구를 하십니다. 어, 어떤 강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구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망해야 되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공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루는 곳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체험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에로 가고 감옥에 있었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는. 바로 합력하여 선언 이루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도 핍박도 문제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모든 것이 로마 중심 아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행된다. 이것이 참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시대를 살아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라이 분명한 언약 붙잡고 오늘 참 소망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예수로서 맛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여지는 왕적 권세,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적인 권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지자적인 권세,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줄 믿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의 기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 소명이 있고요, 중생 거듭남이 있고요, 또 그들을 의롭다하시는 층위와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까지 또 이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천국까지 우리를 영화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의 어떤 우연에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 주셨고, 칭의 이신 칭의처럼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대신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황금 사슬의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큰 힘을 얻으시고 이제 어미의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또 위임하시고 또 하시되 생명살인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싶다. 물론 성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지지만 더 확실한 보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 보장,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일리대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요 어떻게 되어도 하나 절대주권 속에 우리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신 땅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배경을 바라보시고 이번 하주강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또, 전도자의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